착한 가격 푸드포탈 마니컴 마니컴 닭고기도 장보기도 마니컴 좋은 푸드포탈 마니컴몰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낮보다 더 찬란한 숲속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 진짜 그럴 땐 저 신동엽의 울트라신을 꼭 챙겨주세요 여명이 뜰 때까지 컨디션이 좋으려면 울트라신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내일 정월대 보름 창경궁 가면 밤하늘에 동동 뜬 영농 보스 보름달 볼 수 있다 근데 누구랑 가나? 안녕하세요. 2월 18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첫 곡은 아이유와 피에스타 달빛바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내일 정월 대보름 창경궁 가면 밤하늘에 동동 뜬 영롱보스타 보름달을 볼 수 있다 였습니다. 창경궁이 야간 상시관람을 시행하고 예약제도 없어지면서 정월 대보름을 맞아서 가보면 딱 좋은 곳으로 꼽혔다고 하는데 네 궁에 밤에 가보신 분들 좀 있나요? 데이트들을 안 하시니까 밤에 가본 적이 없는데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광화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하는 궁이 있으면 꼭 들어가거든요. 혼자서. 그러면 뭐 그렇게 쓸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혼자 다녀도 딱히 이상해 보이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흘렀는데 아무튼 대형 달도 설치되어 있고 청사초롱 대여도 해주고 견과류도 나눠주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셔서 달 보면서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채팅창에 대장님 점점점점점점 성재형 점점점점점점 라고 하신 분 있고 견과류 받으러 가야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소원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방에서 살짝 예열을 마치고 돌아온 월요일 게스트 장려원 아나운서와 함께 더럽기로 소문난 덕후 퀴즈 영화 관상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해졌지만 여전히 더러운 덕후 퀴즈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채팅창에 지금도 인방 중인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면 있는데 왜 이거 지상파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상과 관련된 명대사들을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름달이 될 상인가 예, 내가 못난 이상인가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장려원 아나운서가 지금 극혐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이런 거 따라한다고 아니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읽어드린 건데 이걸 극혐 표정 게스트가 DJ한테 이렇게 극혐 표정 짓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육을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 치킨, 지프코리아, 난닝구닷컴,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현대자동차,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히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그 조현입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탈출 해커스 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연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배칠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던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던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질을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꽃 마늘이 사르르.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갈릭 치킨. 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상규님, 배디 2월 21일에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아무도 축하해줄 사람이 없네요. 너무 쓸쓸합니다. 축하드리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 주네요. 네. 송정용님,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이제 인싸 회사원이 되면 여친도 금방 생기겠죠? 설레네요. 라고 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2255님, 곧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을지 비수면으로 받을지 아직도 고민되는데 어쩌죠? 저는 무조건 수면으로 받습니다. 예전엔 비수면으로 잘 버텼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사람의 참을성이라는 건 역시 계속 누적되다 보면 못 견디는 타이밍이 옵니다. 자, 수면이고. 근데 요즘은 수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꿀잠 자고 일어난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조금 묵직한 느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재훈님, 배장법상님 눈이랑 코가 호빵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로 배장법상님 얼굴 그리고 싶네요. 법정에서 만나요. 4928님, 형 에라오 영상 봤어요. 에라오 아직 부서가 살아있구나. 3421님, 성재형 지난주 토요일에 고백했어요. 수요일에 사연 보낼게요. 아, 지난주 토요일에 고백했는데 결과가 이미 나온 거죠. 6380님, 내일 입학하는 대학교 가볼 건데 너무 떨려요. 대학생이 돼도 배태는 매일 들을게요. 여고생 탈출! 라고 했습니다. 군필 여고생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여고생이신가 보네요. 어쨌든 초반에는 네,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모태솔로 30년이면 마법을 쓰고, 좋아하는 영화도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거기 둔둔한 양반, 내가 더러운 문제를 낼 상인가? 남자에서 여자로, 곱창집 사장에서 아나운서로, 스님에서 폭스로, 청취자를 놀리는 사람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더러운 방송국 놈들의 더러움은 이어가게 될지 두고 봅시다. 더덕 퀴즈 쇼! 폭주하는 폭스, 장폭스TV를 절찬리에 오픈한 장예원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이제 더덕 퀴즈쇼에. 네. 네. 안방마님이 됐는데. 네. 아까 제가. 네. 제가 그 이정재 씨의 성대모사를 가볍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니까 진짜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예. 네. 내가 스님이 될 상인가. 한 건데, 그렇게 극혐 표정이더니. 거기, 든든한 양반. 내가 더러운 문제를 낼 상인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슷하지 지금? 않아요? 지금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이게? 네. 지금 저희 청취율 조사기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성대모사 잘했으면 여기 없겠죠, 제가. 되는 게 없어서 폭주한다는 그분인가요? 네. 오신 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뭐 하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베리가 조금 더 잘했네요. 가장 핫한 근황. 장폭스TV 땡큐브로 네. 오픈하셨는데 반응이 좋다고 들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진짜 큰일 났어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질 않아요. 구독자 수 확인하느라. 진짜 계속 새로 고침하고 네.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아니더라도 항상 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랑 톡을 그렇게 하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요? 뭐 시작하는 건가요? 자, 힙하게 저랑 정용국 씨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배텐 패밀리들이 거의 다 인방을 열고 있는데 주인공은 끝판에 등장하는 법이죠. 아, 그래서 베디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나운스 팀 내 뉴미디어 담당이라 네. 제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보다가 적정선에서 이제 투입되면 큰입 베스. 아, 자기가 늦게 투입됨으로써 그 밑에 아래 아나운서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런 발언 안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아, 그래서 저는 베디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자리 잡으려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덕후 퀴즈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영화를 보셨나요? 봤죠. 다시 보기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안 본 줄 알았는데, 다시 보기 하니까 제가 봤었더라고요. 기억이 반사. 났어요. 거의 뭐 천만 영화이기 때문에 공전에 히트를 했었고, 네. 영화 보면서 이 더덕 퀴즈쇼 스타일의 예상 문제를 뽑아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뭐 숫자 문제도 나오고 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저는 진짜 설마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넘어질 때 왼쪽으로 먼저 넘어지나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 먼저 넘어지나 이런 것 좀 보면서 영화 주의 깊게 봤죠. 그렇군요. 그 땡튜브의 콘텐츠를 네. 더덕 퀴즈쇼를 준비하는 거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너무 괜찮네요. 홍보 효과도 있고. 왜냐면 이게 편집을 제가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라이브로 돌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영화 퀴즈 영화 관상입니다. 2013년 9월에 개봉한 한재림 감독의 영화 송강호, 조정석, 이정재, 백윤식, 이종석, 김혜수 씨가 출연을 했고요. 조선 최고의 관상가 김내경이 김종서와 수양대군의 대립에 끼어들면서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는 이야기. 네.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게 역학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관상. 네. 그 다음은? 궁합. 그 다음이 명당. 흥행 터진 건 관상만 터졌습니다. 맞아요. 아쉽게도. 913만 5천 명을 동원해서 천만 관객은 실패했지만 명량, 광해, 왕의 남자 이어서 사극영화 역대 흥행 순위 4위를 기록했고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아쉽네요. 저는 그 배우들의 연기력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정석 씨. 와 진짜 그 약간 진짜 연기파와 중간에 이런 개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너무 조정석 씨. 전 원래도 좋아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재밌었습니다. 응. 자, 첫 영화 퀴즈 참여인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코너 소개해 주시죠. 자, 더덕 퀴즈쇼는 덕후인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는 코너인데요. 영화 관상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별로 낼 겁니다. 문제를 모두 맞히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하고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도전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 경기도 금포시 3분에 사는 장태린이라고 합니다. 장태린 씨? 네, 장이요. 그 배성재 텐 들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6개월? 된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배텐 많이 듣는 여자분들 계시나요? 아니요. 죄송한데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니 네. 지금 베디 얼굴 빨개졌어요. 예. 네. 채팅창에 베리님 못 봤어요. 예. 아 장태리님 이름 예쁘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저밖에 네. 못 봤다고 굳이 아, 짚어주셨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 한 분이라도 계신 게 다행이고 채팅창에 네. 그 남친이냐고 물어보신 분들 있네요. 있습니다. 아 시작부터. 살짝 목소리 들어보니까 혹시 남편분도 계신 거 아닌가? 남편분이 계신 남편분? 거 아닌가? 무례하시네요. 아니에요? 아, 남자친구 네, 아닌데요?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무례하시다고 태린 씨가 지금. 네, 장태린 복수인가요? 네, 아, 아니에요. 복수 복수인가요? 아니에요. 네. 복수는 아니고. 아, 채팅창에 그렇게 아, 물어보신 예. 분이 있어서. 네. 아, 예, 예. 어, 남자친구 있으시다고 어려운 문제 내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운 문제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잘 푸셨으면 네. 좋겠어요. 잠깐, 네. 본인의 관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궁금해요. 태린 씨의 관상. 제 관상이요? 네. 네. 알 수 있을까요? 관상은, 네. 동물이나 뭐 배우도 괜찮고 아니면 뭐. 동물은 저는 토끼 닮았어요. 오, 토끼상. 되게 귀여우신 스타일이신가 좋은, 보다. 좋은 동물을 고르셨습니다. 그러면 태린 씨 베디 관상은 뭘까요? 베디님은 네. 곰돌이요. 오호. 나쁘지 않네요. 좋은 거 해주셨네. 네. 아, 옛날에 남자. 비버 뽑은 분 있었어요. 아, 비버. 네. 비버 좋다, 비버. 네. 댐을 만들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네. 어떤 관상인지? 어, 귀여운 토끼요. 아! 잘 맞은 토끼.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또 대리씨. 대표 이런 방송 아닙니다. 제가 잘 드릴게요. 네.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태린씨, 자신 있으시죠? 네. 네. 모든 문제는 3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1번 네. 오디오 주관식 문제거든요. 들어볼까요? 네. 배짱 아집 원리원칙 세상의 병이 맞구나. 대단한 상이다. 그는 범이다. 호랑이. 자, 여기서 김내경이 설명한 이 관상, 누구의 관상일까요? 이거 김종서 대감이요. 김종서 대감. 네. 정답입니다. 저는 1번이니까 제가 네. 미리 몇 문제 풀어봤거든요. 한 네. 2, 3번까지는 태린 씨도 금방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 3번까지. 네, 채팅창에 평경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름다운 이별 불러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럼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오디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효과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네. 아유, 아유. 한 잔을 따라 먹어라. 내 얼굴도 좀 봐주시오. 관상은 저냥반 보고 나는... 보느니라. 팽원의 말 나는 땡땡을 보느니라 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은 인상 2번 사상 3번 백상 4번 심상 몇 번일까요? 1번 인상이요. 1번 인상? 네. 태린 씨 지금 1번 인상이라고 하셨어요? 잘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인상, 2번 사상, 3번 백상, 백화점 상품권이죠? 네. 예, 문상, 백상 이런 거. 그리고 백상. 4번은 심상. 네. 심상. 네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그러면 4번 심상. 4번 심상. 4번 심상. 네. 인상과 심상 중에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인상 안 하시고 4번 심상? 네. 4번 심상? 정답입니다. 아니, 아, 진짜 이거는 저는 사실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조정석 씨의 그 연기. 네. 아, 이거를 틀리면 태린 씨 몇 번 보셨어요, 관상? 저요, 3번이요. 세 번? 네. 자, 채팅창에 조작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왜 남친 있는 사람 퍼주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근데 이거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써먹여주는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라고 저희가 욕먹고 있어요. 장태린 씨. 태린 씨. 아니, 제가 네. 잘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소화기가 잘 안 들렸어요. 이거는 해야 되고요. 심상을 틀리시다니요 진짜. 네. 5층까지는 네.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2층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깜짝 놀랐네. 네.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자, 3번은 객관식 문제입니다.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두 개 골라주세요. 틀린 것 두 개. 1번, 김내경의 아버지는 영모에 연루되어 참수당했다. 2번, 김진영은 5살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됐다. 3번, 수양대군은 광대뼈 근처와 이마에 흉터가 있다. 4번, 한 명에는 죽은 지 17년 후 부관참시를 당했다. 5번, 연홍은 5살 때부터 기방에서 눈치를 보며 자랐다. 틀린 것 두 개입니다. 두 개예요? 네.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태린 씨. 또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한 개 더 생각했어요. 어떤 거예요? 일단 두 개는 뭐죠? 두 개는 2번, 3번이요. 네. 또 뭐가 좀 틀린 것 같으세요? 5번? 아니야, 5번 맞다, 맞다. 그쵸, 5번은 맞는 맞죠? 거고. 그러면 네네. 정답을 2번, 3번. 2번, 2번, 3번. 네. 괜찮아요? 2번, 3번 가도 괜찮겠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답입니다. 태린 씨. 2번, 3번. 네. 태린 씨, 풀이도 가능할까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지? 2번이 뭐였죠? 김진영이 5살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밥을 못 먹어서. 맞아요. 영양실조. 맞죠, 맞죠. 그리고 네. 3번은? 수양대군은 3번. 흉터가 어디에 있는지. 흉터요? 네. 광대뼈 턱이랑요? 근처와 이마에 흉터가 턱이랑, 있다. 턱이랑 이마 아니에요? 아유, 턱이랑 이마요? 이거는 이마가 아니죠. 이마가 그 추후에 저희가 점 세 개는 그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광대뼈 근처와 입 옆에, 그러니까 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입 옆에 흉터가 있는 겁니다. 아, 대린 씨 불안불안해요. 네. 진짜 어떻게 나 선물 주고 싶은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네. 커플 선물을 주고 싶다고요? 아, 말만. 말만. 아, 말만요? 팀장의 네. 누나 영화보다 졸았죠?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커플만 퍼주는 더러운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스겜 하자고 계속. 스겜 해야겠네요, 스겜. 태린 씨 공부 더하고 올 상이네요. 5번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까지 푸셨는데요. 네. 네. 4번. 자, 시간상 4번 문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갈까요? 네. 4번은 주관식 문제예요. 태린 씨. 관상가 김내경은 사람들의 관상을 풀이할 때 동물의 상을 빗대어 말하곤 하는데요. 김내경이 빗대어 말하면서 등장한 동물을 5개 이상 말하세요. 동물을 5개 이상 말하시면 지금부터는 통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니죠. 지금부터. 호랑이. 네. 미리. 네. 봉황새. 네. 2, 1 모르겠어요. 호랑이, 1위, 그리고 또 뭐라고요? 봉황새. 봉황새. 자, 두 개만 더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태린 씨. 생각나는 거요? 네. 우리 태린 씨. 어떡해요. 자, 아니. 두 개의 동물만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딱 두 개. 생각나는 영화에 나온 거. 두 개. 영화에 나오는 빗댔던 동물. 다섯 개. 빗댔던 동물. 네. 한 글자짜리 있어요, 태린 씨. 개. 개. 또. 3. 고양이. 고양이. 아. 태린 씨. 네. 아. 네.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아니. 한 글자라고 했더니 개라고 하셔서. 네. 이상한 힌트를 줄 건지 말 건지 확실하게 써야 되는데 네, 굉장히 불친절한 퀴즈가 됐고요. 자, 관상가 김내경이 사람들의 관상을 풀이할 때 동물의 상을 빗댔는데 네. 김내경이 빗댔던 동물들 여섯 동물이 나왔습니다. 자, 다 얘기해 주세요. 호랑이, 이리, 봉황새, 쏘가리,
족제비, 닭. 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호랑이는 뭐, 김종서의 상, 그리고 1위는 수양대군의 상, 봉황새 눈에 쏘가리의 입이, 탐욕의 관직자의 상. 눈이 좀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살해당한 부인의 상이 닭이었고요. 살해한 남편의 상이 족제비. 이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분량 채웠다 휴라고 하셨는데 채운 건 아니고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2부에서는 솔로 부르자라고 하셨는데 배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다음 분과 퀴즈 풀겠습니다. 배성재 10 슬리피 더 센세이션 보고 고릴라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 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경리봉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방놈들로 새롭게 합류한 장예원 아나운서와 더덕 퀴즈쇼를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톤이 좀 친절한 것 같아요. 지금 친절하다고요? 네. 아니, 저는 상처받으실까 봐 약간 이게 좀 아, 더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직 제 성격대로 못하고 있어요. 가끔 예리 톤이 옛날 톤이 나오더라고요. 친절한 DJ. 성격대로 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친절하지 않겠습니다. SBS 직원이잖아요. 네. SBS의 재산인 백화점 상품권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지켜야죠. SBS의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 지키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 이제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인방하듯이만 하세요. 인방할 때 폭주하고 텐션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 저 이제 이 선전 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막 나가겠습니다. 채팅창 거 알고 있잖아요. 성격대로 가세요. 아, 네. 저도 지금 성격대로 못해서 조금 힘든데 이제 성격대로 네. 갑니다. 상처받지 네. 마세요. 상처 주세요. 저희 상처 좋아해요. 아, 그래? 이건 좀 이상한 멘트네요. 그죠? 이상한 부분 차단해 주시고. 아, 그럼 전 이제 마음껏 하죠. 채팅창에 배가 너무 좋은 거 가르친다. 시험 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 더덕 퀴즈쇼, 영화 관상 퀴즈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도전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익명으로 신청해서. 아, 예. 그러면 성만. 별명? 병? 별명? 별 23샵입니다. 별 23샵? 네. 저희가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는 건가요? 별 23샵이면. 뭐 적당히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이거 할 때 누르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익명이란 뜻이죠. 옛날에 그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배디. 익명이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네, 뭐 서울 모처에서 작은 갤러리 하나 소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갤러리요? 아, 비밀입니다. 아, 지금 모든 게 다 비밀이신 건가요? 미술 네. 쪽에 종사를 하시나요? 예, 뭐 거의. 얼추. 그림도 그리시고 직접? 아니요, 사진 쪽입니다. 사진 쪽이다. 사진 갤러리? 네네. 네네. 그렇군요. 신청할 때. 채팅창에 배마게리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게 맞으시죠? 일부러 숨기시는 건가요? 네. 관상은 몇 번을 보셨습니까? 주말부터 해서 한 열댓 번은 본 것 같습니다. 열댓 번 보셨으면 뭐 저희 5번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아까 4번은. 네. 저 모르겠더라고요. 아 4번은 모르겠다? 예. 아, 저희 목적은 어차피 그 익명을 요청하신, 네. 별23샵님. 아, 이거 어려워. 좀 짧은 거 없습니까? 성만이라도. 박입니다. 박. 박모 씨로 네. 가시죠. 박모 씨. 네네. 박모 씨. 박익명. 네. 박익명 님이 그 최소 4번까지는 가져야 저희 분량을 채울 수 있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일찌감치 떨어지시거나 해서 저희 난감하게 만드시면 좋지 않다. 네. 근데 열댓 번 보셨으면 4번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그래야겠죠. 갤러리에서 네. 계속 돌려보신 것 같은데. 100번 이상 봤다고 허세 부린 분들이 3번에 떨어지는 거 맞나? 맞네, 맞네. 자, 그 박익명님은 무슨 상이신가요? 저는 그 군대에서 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개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강아지상. 강아지상.
강아지 종류가 있죠. 개상인데요. 강아지와 개는 다른데 개상이다. 예. 견종이 어느 정도? 가장 닮은 견종. 어떤 견종인지. 약간 좀 뭐 진돗개급의 그 좀 큰 개들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동물로 따지면. 아, 나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박모 씨님. 박모 씨님. 개상. 좀 이 체격이 있으시구나. 아, 예, 예. 아, 체격이 있으시고 진돗개상이면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샤프한 눈 찢어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옳지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이 괴물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강아지상이라고 약간 순화한 거라고 셀프로. 아, 개상. 윤개상이신가요? 드립치신 분도. 그런... 성재형 여친인지 물어봐달라고 하신 분인데 혹시 여친이 있으신가요? 그런 심한 말씀을 또 그렇게 없으시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네. 신청할 때 이정재 성대모사가 가능하다고. 아, 예. 어떻게 저희보다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당연하죠. 관상의 이정재 씨 수양대군 역할이신가요? 네.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DJ 양반, 거 이상하구만. PT를 받는다 하였는데 나날이 뚠뚠해지고 있으니 이것은 엉터리 아닌가? 아니, 대사 바꾸셨어. 대사까지 준비하셨어. 아니, 네. 너무 보여주세요 했는데 바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생청이 불량 하드캐리 중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망했다고 하신 분 있고요. 차단하라고 하신 분인데 그 사상 최초로 퀴즈풀하고 연결된 분 차단하기 좀 그렇거든요. 네. 성대모사 엉터리라고. 아니, 저희가 가산점을 드릴까 했는데 네. 이 배뚠뚠 아까 그 얘기에서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가산점은 딱히 없어요. 아니, 제 맘대로. 네. 제 맘대로 한번 드릴까 했죠, 잘하시면. 그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모 씨님. 네. 가볼게요. 네. 자, 1번. 주관식 문제입니다. 단종이 관상서를 열심히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내경은 수양대군의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마에 점을 찍는데요. 역모를 일으켜 왕이 되었다는 관상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 이마에 점을 몇 개 찍을까요? 3개입니다. 3개? 네. 네 개 아닙니까? 세 개입니다. 채팅창에 성과 이름을 치환해서 익명박이라고 하신 분이 세 개!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거저드리는 문제. 우리 붐식 PD가 BG 매니아라서 네. BGM을 1번부터 깔았어요. 그러니까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문제였는데. 이 세 개는 그냥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괜찮으시죠? 예. 이 정도는? 시작이 네. 좋네요. 그래요. 1번에 떨어진 분은 거의 없었어요. 네.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명의 춘추가 지금 어찌 돼요? 올해 일은입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다음에 이어질 수양대군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돈을 버는 것이오. 2번 당신을 죽이는 것이오. 3번 왕이 되는 것이오. 4번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오. 죄송한데 그 어린이 사극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예요? 제가 잘했으면 네. 나갔겠죠. 그 드라이기 갑시다. 네네네. 예. 정답은? 왕이 되는 것이오. 되게 욕심낸다, 성대모사, 박모 씨. 익명박님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조금 전에 작년 아나운서가 제가 잘했으면 나갔겠죠? 뭔 얘기죠? 프리를 했겠다, 여기 문 나갔겠죠, 여기. 라디오 부스 밖으로. 은연 중에 지금 무의식 중에 본인이 내가 좀 잘했으면 프리했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 듣자 하니까. 방문을 나갔다, 이제. 지금 프리하고 싶은 마음이 턱까지 올라왔거든요. 베텐을 발판으로 나가겠다. 베텐이 잘될 수도 있으니까요. 프리선언. 네, 프리선언. 자, 익명박님 괜찮으시죠? 예. 네. 자, 2번까지 잘 푸셨고 3번 문제 드립니다. 3번 인물과 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관상을 설명하면 그 관상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4명이고요. 전부 맞춰야 통과입니다. 하나만 틀려도 바로 못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관상을 설명하면 그 관상을 네.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맞춰주세요. 네. 4명이고 전부 맞히셔야 통과입니다. 네네. 네.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끊깁니다. 자, 네. 갈까요? 1번. 목젖이 튀어나온 게 성질 때문에 팔자를 망칠 관상. 누구일까요? 행헌.
2번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역적의 관상 누구일까요? 수양. 3번 아주 영리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쉽게 벼슬에 올랐으며 그리하여 권력보다는 아녀자의 관심이 있어 보이는 관상 누구일까요? 신숙주. 4번 천박한 것 같으면서 고귀하고 말년이 좋지 않은 묘한 상 누굽니까? 한명회입니다. 정답입니다. 4번 문제까지 정확하게 관상과 임무를 맞춰주셨습니다. 채팅창에 4번 말년이 좋지 않은 상은 이병건 아닌가요? 심창맨 아닌가요? 한명회였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아, 저는 예. 이거 못 맞추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일단 조정석 씨 이름이 팽헌인지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진짜. 극중 이름이 팽헌인지는 몰랐네요. 이 이름이 헷갈려서. 네.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렇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채팅창에 익명막님 대체 몇 번을 본 거냐고. 익명막님. 15번 정도 보셨는데 3번까지는 아주 잘 푸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4번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지금 실험실에 있습니다. 실험실? 아까 갤러리 운영하신다 하셨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또 이제 하는 일이 있어서. 어떤 실험을 하시죠? 시간이 되나 이런 잡 그럼요 그럼요 하고 막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 아 저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분량을 걱정하는 게스트는. 저희 전화 연결되신 분이 너무 많은 거 걱정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뭐 하시는? 어느 실험하세요? 아 실험실이긴 한데 그냥 공부방 같은 데서 뭐 딱히 이렇게 뭐 화학약품 하는 실험은 아니고 이제 코딩이라던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코딩. 네네. 대학원생이신가요? 아 그건 그렇죠. 맞죠. 아 익명박님은 대학원생의 갤러리 운영하고 계신다. 갤러리. 네. 네. 채팅창에 그 부두교 하시는 줄 알았다고 소리가. 그러니까 다리 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바들바들 떤 겁니다. 네네네. 아 이분이 약간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자꾸 리액션을 하시고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 보니까 방송 욕심이 있으시네. 맞아요? 갑분 써야 되네. 그것보다 지금 진짜로 떨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넘기지 마시고. 네. 네 익명박님 4번 네네. 문제 가겠습니다. 네. 4번 다음은 오디오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 한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무슨 소리인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들려주세요. 네. 아, 어렵네요. 익명박님. 이게 끝입니다. 예. 많이 들렸어요. 저희가 소리를 많이 들렸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와, 잠시만요. 방금 뭔가 이렇게 와, 뭐 이런 다시 한 번만 들을 수는 없나요 혹시? 다시 한 번 듣고 싶으세요? 네. 장기현 씨가 결정하세요. 아 그러면 뭐 한 번 정도는 아직 사람이 친절하네. 아, 한 번 정도. 아, 그럼 성대모사 한 번 해주시면 어떤 걸? 관상가 양반. 아 왕이 될 상인가? 땡. 자,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익명박님. 이 관상 아니요. 두 개지요. 아. 관상 아니어도 괜찮아요. 관상 아니어도요? 네. 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진짜 떨리신가 봐요. 스겜으로 네, 하나 스겜 더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주세요. 아, 아 뭐가 날아갔었죠? 아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 네. 김승규가 네. 수양 이제 사냥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사병이 몇이나 되냐 했더니 네. 물었는데 이제 세 명이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활을 가지고 김승규 가끈 끊어버리는 장면이요. 아. 아. 김승규? 네네. 수양대군. 오. 맞나요? 정답입니다. 아. 네. 아슬아슬했어요. 채팅창에 골키퍼의 이름 아니냐고 김승규. 수양 대군의 아들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김종서 대감의 아들입니다. 김종서 대감의 아들. 네. 예. 정확하게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시놉시스 설명하냐고. 네. 대단합니다. 이거 맞췄으면 인정.
뭐 5번 문제까지 결국 오셨네요. 이명박님. 아, 그럼요. 와. 5번은 또 저희가 제대로 선물을 뭐라는 거야? 네. 자, 4번 문제까지는 잘 풀어주셨고 네. 채팅창에 방구석 1열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제가 수양대군 아들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수양대군 이씨인데 어떻게 네, 아들이 네, 김씨겠습니까? 잘못 얘기했죠. 죄송하고요. 자, 5번 문제 준비되셨습니까? 넵. 네. 자, 5번 문제는 펜을 좀 준비하시고 네네.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5번은 오디오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팽원이 김내경을 부르는 형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목소리 톤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주세요. 총 다섯 개 목소리입니다. 들려주시죠. 1번. 형님, 형님. 2번. 형님! 형님! 3번. 형님. 형님. 4번. 형님! 형님! 그리고 5번. 형님. 야, 정말 어렵다. 이거는 10번 봐도 안 돼요, 진짜. 채팅창에 진짜 선물 주기 싫은 것 같다. 와. 아, 꽃탈배 성재님, 분량 다 뽑았으니 빠르게 끝내자. 포리아님, 10번을 봐도 이거는 못 맞춘다. 정확히 하시네요. 네. 자, 오랜만에 더러운 문제를 하나 제대로 낸 것 같은데 장영 씨 이 더러움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 이거는 너무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문제들이. 이건 또 순서대로 배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뉘앙스를 좀 잘 생각하시면 네, 알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한 번 더 드려야 되나요? 혹시 한 번 답을 말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을 수는 없죠? 그건 안 되죠. 예. 그렇죠. 아, 어떻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익명박님 말도 안 되는 너무 하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한 번 더 들으신 다음에 제대로 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그냥 그건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얘기고 채팅창에 네. 이건 한재림 감독도 못 맞춘다. 형님만 나왔는데 팽헌 조정석 씨가 김내경 송강호 씨를 부르는 형님 소리 목소리 톤과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진짜.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줘라. 채팅창에 이건 거미도 못 맞춘다. 이거는 진짜 그 맞추면 대박인 거예요. 아내분이 거미 씨시죠? 자, 저희가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넵. 1번. 형님. 형님. 2번. 형님! 형님! 3번. 형님. 형님. 4번. 형님! 형님! 5번. 형님.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이명박님? 자, 박익명님. 어차피 저희 분량 네. 다 뽑았기 때문에 네. 틀리셔도 저희는 딱히 데미지가 없어요. 한번 가보죠, 네, 시원하게.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42. 13542. 네. 13542. 여기서 좀 이 살짝만 바꾸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살짝만. 그렇다면? 네. 13452. 아, 이 뒷부분에 헷갈리셨구나. 13452. 13452 괜찮아요? 정확해요? 네. 저희 기회 안 드려도 되죠? 네네. 베디 갈까요 그러면? 13452. 아니 헷갈려하지 마시고 정확히 마지막 기회. 네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13452. 자 이제 네. 끝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보겠습니다. 말몽이가 누구예요? 아니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끊으신 거죠? 말몽이가 누구냐고요? 자 오디오 문제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5번 문제에서 틀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어렵네요. 진짜 조정석 씨 본인도 까먹지 모를 않았을까. 수 있어요. 조정석 씨도 네, 모를 수 있죠. 거미 씨뿐 아니라 조정석 씨나 송강호 씨, 한재림 감독 다 모를 수 있는 그런 문제. 정말 오랜만에 아주 더러웠습니다. 일단 13542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4153이. 네. 풀이를 해주세요. 자, 1번에 형님, 형님 들어볼까요? 1번 먼저. 형님, 형님. 약간, 형님. 왕 앞에서 왕이 맞는지,
확인하며 부르는 형님. 그 찾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2번은? 형님! 형님! 이 절규하는 목소리. 뭐죠? 마지막에 반역자로 끌려 나오는 진영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3번은? 형님. 형님.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내시 느낌인데 김종서의 신임을 얻은 내경이 벼슬이라도 받을까봐 즐거워하면서 옆에서 좀 깐족깐족대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형님! 형님! 용한 관상가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이때 너무 신나서 줄을 세우면서 부르는 형님. 이 소리. 그렇고요. 5번. 형님. 네. 왕이 관상을 봐달라 했다는 것을 신기해하면서 부르는 형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1532. 그렇습니다. 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였었고 저희가 네. 저희도 얘기하면서 못 풀겠네요. 아 이거는 진짜 네. 맞출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관상과 관련된 청취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는 1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네, 하나만 드릴게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왕이 되기 전에 했어야 용한 것이지 이제 와서 하는 소리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자, 이미 나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다음에 이어질 수양대군의 말은 무엇일까요? 총 9글자입니다. 재밌는 오답도 저희가 환영을 합니다. 네. 9글자. 9글자 주관식이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겠다 하시면 그 대사를 정확히 9글자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광고 뒤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빠바 파바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으로 더덕 퀴즈쇼 영화 관상 덕후 모집을 해봤습니다. 아, 장현 아나운서가 네. 더러운 방송국 놈들로 합류를 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오늘 선전보고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진짜 제 성격대로 할 겁니다. 아직 좀. 성격이 원래 더럽단 얘기인가요? 아니, 뭐. 이것 때문에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착한데 이것 때문에 제가 약간 더럽게 하는 거지. 아, 저도 연기. 그러니까 성격 연기로 더럽게 네. 한번 다음 주부터 달려볼게요. 자, 청취자 퀴즈로 수양대군의 대사 중에 빈칸을 드렸었는데 자, 정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순 엉터리 아닌가? 요거였습니다. 네, 이미 나는 왕이 됐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엉터리 아닌가? 이거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거의 네. 끝장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 성대모사. 아니, 근데 저 이 관상을 한 20번 봤어요. 이거 순 엉터리 아닌가?
요즘 비슷해. 죄송한데 저기 네. 그 땡튜브에 나가서. 자, 정답 받으실 선물 받으실 분 자, 발표해 주시죠. 김승환님, 김주연님, 1413님, 구대영님, 9161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축하합니다. 박익명님, 익명방님 아주 활약 대단했었고 마지막에 한 소리 때문에 차단될 네. 것 같습니다. 땡 쳤죠. 자, 다음 주 영화 관상 덕후 퀴즈 한 주 더 가고요. 오늘 풀어보니까 나도 한번 도전할 만하다 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관상 달고 신청해 주세요.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 퀴즈 주제는 이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 다음 주. 네, 그 다음 주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관상 꼭 월요일 게시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년 아나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곡과 끝인사 맡길게요.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명동 쿨링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끝인사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끝인사 하는 건가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